아우디 A6 후기형 차량에 오늘 해외에서 직구하신 12.3인치 제품을 시공을 원하셔서 지금 꼼꼼하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A7은 오작동이 두 군데가 발견돼서 그 펌웨어를 돌리거나 지금 교체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이 차는 어떨지 제가 그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고 하셔서 MIB, 3G는 문제가 없었는데, MIB 후기형에서 해외 12.3인치가 가끔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네요. 지금 한번 괜찮은지, 조립해서 테스트 해볼게요. 앰비언트가 시공되어 있는 차량이라, 조심조심 작업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오디오에서 하나 잡고요. 나머지는 없고, 모니터에서 영상만 인아웃되어 있는 국산 12.3인치하고 조금 틀린 해외 12.3인치 마감재도 조금 틀리거든요. 단차가 약간 있어요. 대신 잡소리는 잡으면서 작업하니까요. 이따가 한번 마무리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마감재가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모니터가 이런 식으로 껴지는 거예요. 한번 껴볼게요. 해외 직구 12.3인치. 네, 여기 보시면 지금 램프에 불이 안 들어오죠. 작동도 안 되고 있고요. 화면도 깨지고 후광이 안 되는 거야 뭐. 이거 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요. 일단 화면이 깨지고 이게 작동이 안 돼요.